You fold your underpants before you go to bed. No, hang on. That can't be a reason. No, it's not a reason. But you're not perfect either. You look down your nose at absolute... Give me a minute to explain. You're the last person I'd ever want to be with.젠틀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것이 바로 오만과 편견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둘은 종종 쌍둥이처럼 붙어다니죠. 우리는 때로 저 사람 아주 오만할 거야 이런 편견을 가지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아주 편협하지만 난 그렇지 않아 이런 오만을 떨기도 합니다. 이런 오만과 편견은 때로 뜻하지 않은 불행을 몰고 오기도 하는데요. 특히 사랑할 때 아주 치명적이죠. 그건 제인 오스틴이 오만과 편견을 썼던 200여 년 전이나 2007년 현재나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죠. 남자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이런 남자가 이웃이 되면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거의 모른다고 해도 이 진리가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를 자기네 딸들 가운데 하나가 차지할 재산으로 여기게 마련이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당시엔 딸들은 토지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서 딸을 둔 어머니들은 어떻게든 딸을 좋은 조건의 남자와 결혼시키려고 안달이었습니다. 특히 주인공인 엘리자베스의 집안은 딸만 다섯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온순하고 사려깊고 내성적인 첫째 딸 제인. 쾌활하고 인습에 구애받지 않는 둘째 딸 엘리자베스. 그들 앞에 전혀 다른 성격의 두 남자가 나타납니다. And I'm not suggesting you can't read out of doors. Of course. 빅리 씨는 잘생겼고 신사다웠다. 유쾌한 용모에 편하고 가식 없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와 그의 친구는 얼마나 대조적인지. 다아시는 세상에서 가장 거만하고 불쾌한 인간이었고 누구나 그가 다시는 그 고장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다. 내 말 한마디면은 뭐 저거 다 돼. 아니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어디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특히나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 술자리에서 그런 것도 많고 자기가 약한 것도 알고 자기가 굉장히 좀 소심하다거나 굉장히 약한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또 인정하기 싫어하고
남자는 돈을 잘 벌어야 돼. 이거 하고 남자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는 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오만. 돈을 벌어 10억을 만들고 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과 하나는 이제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오만. 이때만 해도 내가요 자네보다 더 젊었잖아. 아 이때요? 32살이었어. 더 젊은 여자. 얼굴은 더 싱싱해 보이잖아. 자기 얼굴이니까. 정말요? 오만왕 윤호는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사실.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거 뭐 아니다 어쩌다 얘기하면 내 뭐 시간 낭비니까 그대로 따라야 되고.